안녕하십니까. JJ불스 정현석 한량입니다. 저희는 오늘 무슨 지역에 왔죠? 코티입니다. 코티부서 토와. 네, 여기 와서 저희가 케밥을 먹으려고 여기 왔어요. 여기 케밥이 유명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명하다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터키식 케밥이 있고 베를린에 잘 맞게 이제 좀 변형된 케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를린에서 보통 케밥이라고 하면 빵 사이에 이제 고기를 껴서 먹는 그런 류의 이제 케밥들이 많은데, 이제 사실 케밥이라는 뜻 어원 자체가 이제 얇게 썬 고기 그릴 이런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 데는 하시르라는 그 식당인데, 터키의 오리지널 케밥을 파는 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면은 아주 맛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요. 한번 가서 먹고 네.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서치. 아, 네. 오도해주세요. 할로. 알소 이 혜택에네 아이말 시시 케밥 아 살라드 운트 라이스 요 야 콤플렛 운트 아이말 사치 요구르트 요 뭐라고? Wir haben jetzt Adana Spieß, Frankfurter Spieß mit Reis und Salat. Satch keine? Nein, noch. Wir haben leider. Und Dönerportion, Iskender mit Tomatensauce, Shish Kebab. Ja, dann einmal Shish Kebab. Besser und dann ich mache eine Adana Kebab. Ja, tamam. Tamam. Alles klar. Danke. Ja, das ist schön. Schöne. 일단 어디든 비 체외스나 봐. 여기서 먹는 거야? 설마? 우리 거 맞아? 상황을 설명하자면 지금 레스토랑에 오너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희에게 음식 설명을 해주시고 친절하게 지금 저 도넛도 먹여본다고 자르고 계세요. 사실 이 거리에 이 레스토랑만 3개가 있는데 현재, 그리고 체인점도 꽤 많은 걸로 일단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여기 오너시라고 하더라고요. 고마. Yes, yes. 오, 다시 플레. Thank you so much. 엘레나 살라드. This is original. 야, 그렇지, 홀리게. 한번 맛을 볼게요. 무슨 무슨 샤? 야, 겔네. 샤, 야. 맛있어. 육주비. Really juicy. Really juicy. Yeah. This is beef. Yeah, beef. 육주비 장난이 아닌데요? 이렇게 설탕을 막 넣는 예금은 터키의 차이 차이라고 하고요. 여기 설차인데 여기서는 시바라차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설탕을 엄청 많이 넣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한번 저도 Thank you. Bye bye. Good service. Good service. Where are we? Eine Scamber und eine Matschabe des Zylinder. Ah, ich kenne mich. 포장을 해왔고요. 저희가 공원 같은 데 가서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을게요.
제 거는 아다나 케밥입니다. 아다나 케밥. 네. 그리고 제 거는 시스 케밥. 시스 케밥. 이게 양고기예요. 염소고기인지 양고기인지 그렇습니다.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쫄깃해요. 쫄깃하고 간도 너무 짭짤해. 맞아요, 그거. 아마 흥미 있다면 비싸다. 비싼 게 흥미다. 근데 다 해서 30유로 먹거든요. 지금 하나로 따지면 1300원대라고 친다면 4만원? 4만원. 네, 비싼데 이제 케밥 종류가 많고 가격도 되게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최고로 싸고 뭐 싸게 먹었던 건 2,000원 때도 있었고요. 비싸면 이렇게 뭐 우리나라 김밥도 똑같잖아요.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는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죠?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스탄불을 제가 가봤는데 진짜 그때 딱 느꼈던 게 베를린에 있는 케밥은 진짜 다 거짓말이다. 오리지널이 정말 맛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스탄불에서 먹었던 케밥이 정말 엄청 기억이 나는데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되게 슬퍼하던 찰나에 제가 알고 있는 터키 친구가 여기를 추천해줬어요. 비싸긴 비싼데 한번 가서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만약에 정말 터키식의 그런 케밥을 정말 맛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여기 돈을 얼마에 들여서라도 먹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체인점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나마 코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코티 하시려고. 이게 밥이 밑간이 되어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버터도 넣고 뭐 향신료도 넣고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이거 레시피만 알면 만들어서 맨날 이렇게 해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 아까 전에 보여준 것들 이렇게 고추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 커다란. 근데 이게 오이고추처럼 생겼는데 엄청 매워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구웠나 봐요, 같이. 아까 오일 맛 나네. 이게 약간 매콤하네, 맞지? 고추를 기름에 튀긴 다음에 이 고기 구울 때 또 그거를 기름에서 건져가지고 굽더라고요. 구경 좀 했지. 이쪽으로 이렇게 빵이 나와요.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먹었던 데는 베를린에 체인점이 많대요. 그리고 우리가 간 데가 본점인가요? 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사장님까지 만나고 좀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레스토랑 있으면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인사. 안녕.